래퍼 BYC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세계의 김치를 알리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김치는 변함없는 한국의 아이콘일 거라는 거지. 나도 김치만큼 유명해지고 싶다. 서경덕 교수와 BY가 김치 유니버스 2편 한국의 아이콘 김치라는 제목의 다국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대상 종갓집과 세계 김치연구소가 공동 제작한 이 영상은 지난 4월 김치의 역사편에 이은 김치의 문화편인데요. BYC가 직접 출연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김치는 4분 분량의 영상에는 음식 문화뿐 아니라 생활문화 곳곳에서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김치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날 젊은 층에게 즐길 거리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문화까지 담고 있습니다. 김치 수업, 김장 방학, 김장 예보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경덕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인들이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많은 요즘 김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류 스타와 함께 다음 영상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